자,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요즘에 자꾸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 조금, 마음이 이렇게 차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정말 알고 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쪽의 면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냥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진짜 모습의 극히 일부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지옥 가는 말이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겠고, 또 그래서 안 된다고 또뭐 제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 다는 표현이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사람.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연합된 사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마귀도, 야고보 사도가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 정도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그냥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제자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5천명이 맞는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지요.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또확 떠날 거라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게 첫 번째 주님의 원함이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세 가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세 가지예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세 가지에 기본하여 그들의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세 가지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도 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과 늘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제자들은 아 정말 난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했는데 아 이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지요. 뭐 대책이 없지요. 그 제자들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고 나면 이제 지금은 주님과 함께 살았었지만 지금까지 이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야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구나. 성경에 그런 식의 표현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죽으면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나. 그 말은 지금 여기서는 함께 있지 않다 뜻이죠.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도 함께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천사들이 책망했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죽고 나면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살겠지 주님을 만나겠지 그건 사실은 책망받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이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3년 동안 지낼 때 주님과 옆에 있었죠. 주님과 함께.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 놀랬지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허전했습니다. 우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오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진정한 눈이 뜨인 사람, 정말 믿어지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내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산다면 어려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에는 뭐 어려운 형편이 해결되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어려움이 와도 때때로 시련이 와도 두려운 순간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면 충분했어요. 초대교회에 교인들 중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 사이는 이건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종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에요 지금. 어떻든지 그 종에서 해방되라 안 하고 지금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그냥 종으로 부름 받은 그 부름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종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주인보다 훨씬 나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비로소 이게 깨달아져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 마음속에 이제는 기쁨이고 감사가 넘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눈이 뜨이면 그렇게 돼요. 요셉이 항상 확인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을 때 요셉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요셉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니 요셉은 밝은 얼굴을 가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그러다가 그가 총리가 된 겁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진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그거면 충분해. 이제 지금 내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많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냥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주님 따라 살면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다 간증이 돼요.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다 이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표현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장사 지냈어요. 장례식 이미 치렀어요. 오늘도 우리 안재영 목사님 부친 되시는 고 안선화 선교사님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는 이미 장례식 치르고 사는 사람.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세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매일 고백해야 돼요. 무슨 문제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때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반드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음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직장도 그대로예요. 만나는 직장 사장님도 그대로고 직장 동료도 그대로고 여러분 이웃사람,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된다고 이웃사람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같은 버스 타고 직장 출근해야 되고 같은 지하철 노선 타고 그리고 직장 가야 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달라진 것도 없어요. 남편, 아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나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는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나의 마음은 이제 죽었어요. 내 생각도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세요. 아, 이보다 더 달라질 수가 어딨어요.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부부 사이도 달라지고 부모 자녀 사이도 달라지고 직장 동료가 달라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달라지고 내가 사는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살게 돼요. 하영록 목사님 이번에 책 하나를 새로 쓰신다고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해 오셨는데 2년 전이에요. 2년 전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 내용이 이번에 책으로 나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때 생각이 나요. 2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심장 수술을 하셨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 등산을 가자고 하이킹을 가자고 그래서 딸들과 함께 산을 올라갔다가 갑자기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식은땀이 흐르고 너무 안 좋은 조짐이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병원을 갔어요. 큰일 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있는 혈관 둘이 꽉 막혔는데 무슨 수로도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심장 수술을 이식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영록 목사님에게는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왜? 이미 두 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이번에 또 받으면 세 번 받아야 되는데 미국 법에 의하면 어느 한 사람이 세 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전 이번 이미 두 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 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래.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나 21년 전 생각을 기억나느냐. 21년 전에 자기가 처음에 심장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나이가 34살 때 딸 2살, 3살 두 딸이 있고 그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정말 급한 상황에 몰렸었습니다. 심장 이식 받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뭐 아내도 자기도 딸들도 너무 좋아. 그걸 치료해주는 담당하는 의사도 너무 기뻐하는 그런 심장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심장을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 어제 급한 환자가 하나 병원에 왔는데 헬기로 이송해 왔는데 젊은 여자라. 근데 이 여자는 바로 심장 이식 수술 받지 못하면 내일 죽게 된다는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급하다. 근데 이번에 구한 심장이 그 여자한테도 똑 맞다는 그 이야기를 왜 했나 몰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아니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너무나 마음이 갈등이 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 심장 수술 이식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다음 날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심장 수술 이번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한 일주일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약물 치료하면 한 달쯤은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왔지만 주님이 너무나 강권하시는 것 같아서 그 병실을 막 나가려고 하는 의사를 붙잡고 그 심장 그 여자분에게 젊은 여자분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 그러자고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아닙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이런 문제는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결정하십시오. 가족들하고 의논해 봐야 다 반대하겠죠. 입장이 바뀌어서라도 그렇겠죠.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그 여자분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분은 혼수상태로 빠진 거죠. 급하게라도 또 심장이 하나 구해졌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던 거. 지금 이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니까 병원에서 그 안 좋은 상태의 심장이라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기는 했어요. 겨우 한 5년을 버텼습니다. 5년 지나서 건강한 심장이 하나 또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구해져서 그래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겁니다. 16년 동안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회사를 설립했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기업의 목표로 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복을 주셔서 회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팀 하스라는 회사.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의사가 그때 이야기를 해요. 미국 법에 의하면 세 번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한 번은 정상적인 심장을 이식 수술 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당신이 그때 어떻게 심장 이식 좋은 심장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때 다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하면 당신은 한 번밖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다 자기가 그 점을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한 번 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하셨죠.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한국 단어에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의미가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favor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통 은혜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구할 때, 그때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로만 쓰지 않고 꼭 구절로 써요. favor in your eyes.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아주 은혜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뭐를 이루어주세요 라고 할 때는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그러면 이걸 이루어주세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저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무슨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 마음은 죽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 좋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하고 딱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같아질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교인들 관계에도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늘 연합됐다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뜻만 아닙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만 아니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려면 전제가,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다르면 어디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핵심은요, 내 마음은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하영록 목사님 그 책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한테 왜 이런 행운이 계속되는지 알아? 하영록 목사님의 삶은 정말 행운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의 연속이더라. 이번에 책 속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팀 하스라는 회사의
그동안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행운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 연속이에요. 그 친구 목사님이 묻더래요. 너한테 왜 이런 행운이 계속되는지 알아? 그때 티마스 목사, 하영록 목사님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왜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 심장 이식 수술 받지 못하면 난 죽어요. 그때 나이가 34살, 딸 둘, 2살, 3살 된 딸 둘이 있는 그때 어떻게 심장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그래도 한 주일, 한 달은 버틸 수 있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 그 심장 그 사람에게 주어. 그런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면 집안에서도 가족들 내가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지라. 너가 용서해라. 너가 먼저 사랑해라.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든지 주고 싶으세요. 하영록 목사님이 그가 기업을 해나가는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언제나 희생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그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계약이 되고 자꾸 이 일감이 오고 어려움의 고비가 넘어가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믿을 만한 회사, 저 사람하고 손잡고 일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고 저 사람하고 일하면 모든 책임 저 사람이 다 책임 있게 해결해 주겠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나는 손해보지 않고 그게 신뢰가 쌓이니까 그런 명성이 이렇게 퍼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가요. 제가 하영록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해가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런가, 목사인 제가 잘나서 그런가, 그런 게 또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로 덮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나면요, 우리는 뭐 쌍욕을 해가면서 싸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 좋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좀 의견이 안 맞고 그래도 우리가 금방 하나가 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영록 목사님 같이 그렇게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예배당 공사도 마무리 못 짓고 그 다급한 때 어려운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할 수가 없었지만 어떻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반이라도 쪼개서 도와주려고 했었던 일, 우리도 가진 것도 없었을 때,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5억이 없어서 예배당을 못 마련하는 형제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5억 빚 우리가 더 지고 도와주자. 우리 5억 빚 더 지고. 100억이나 105억이나. 어차피 못 갚을 거. 우리는 빚 더 지고 일본 교회나 도와주자. 그랬던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배당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예배당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매주 이 예배당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그때 장로님들이 참 감사하더라. 우리가 이 예배당 지은 뜻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마음대로 이 예배당을 사용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뜻 예배당을 쓰도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리기도 전에 선교단체에서 먼저 와서 썼어요. 예배당에 꽉 찼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정말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이번에 우리 하늘꿈학교 예배 이 학교 건물을 지을 때도 논란도 많았어요. 이 우리 교회 땅에 이 학교를 떡 덩그러니 지으면 우리도 지금 교육관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데, 그리고 이 땅에 제 사택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사택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것도 땅을 20년 동안이나 정부에다가 바쳐야 되는, 이런 일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건물 우리 예배당에 짓는 때 우리가 선뜻 내놓읍시다. 그래서 하늘꿈 학교 지어졌죠.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뭘 제대로 잘했다고 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처음 말 나올 때부터 그냥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큰 복이구나. 이렇게 했어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이 도와주기로 했다. 땅 내놓기로 했다. 그걸 귀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은 그냥 주님과 옆에 늘 같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예요. 주님과 마음.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 복을 받도록 해보시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무슨 말을 하나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너는 어째 그렇게 나하고 마음이 그렇게 딱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 이제 내일 또 하루가 새로 시작됐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보는 흥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본다.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생겨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가 좋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싶은 은혜와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제가 받은 이 복이 엄청난 복이군요. 내 처지와 형편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고 이것이 제자군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다시 분명히 바라보고 내 마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